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모델 비교. 아우디의 명성이 살짝 요즘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독삼사고 제가 A6랑 E클래스 비교를 안 해봤더라고요. 오늘 E클래스 갖고 나온 거는 E450 포메틱 3000cc 가솔린이고 마력도 거의 360마력대. 근데 아우디는 다오 TFSI라고 가솔린인데요, 얘는 4기통이에요. 250마력대예요. 마력도 100마력 차이 나고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벤츠 E450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이 넘어가고요. 아우디 45 TFSI는 이제 7000만원대. 더 중요한 거, 할인이 거의 없고 얘는 할인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 모델을 비교를 하느냐,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너무 반칙 아닙니까? A6는 4기통 네. 갖고 왔는데 얘는 6기통 갖고 오면 어떡해요? 이거 가져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요? 네네. 사실 제가 E클래스 6기통을 안 타봐가지고 네. 근데 이거나 네. E250 익스클루시브나 비슷비슷해요. 아, 외모는요? 네네, 외모는 똑같아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E450을 타보고 싶었어요. AMG에 바로 미치잖아요. 뭐 이게 뭐 미치나 위나 뭐 이런 구분이 사실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 E클래스 중에는 최고형 맞죠? 맞습니다. 얘도 근데 가솔린에서는 최고형이거든요, 현재 아우디에서. 네, 네. 얘 위로는 50TDI라고 갑자기 디젤로 바뀌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갖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근데 솔직히 외관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그죠? 저는 아우디 딱 봤을 때 네. 아, 그냥 아우디네. 아, 그냥 아우디네? 그냥 벤츠 봤을 때는 와, 벤츠다. 와, 뭐야 이게. 솔직히 외관을 딱 봤을 때는 아우디가 좀 더 세련되고 젊은 층을 공략한 것 같아요. 벤츠 이 E클래스 같은 경우는 1860 네. 그리고 아우디 A6가 1885예요. 그러니까 폭도 더 네. 25mm가 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포티하고 네. 차 높이는 비슷한데 차 길이도 아우디 같은 경우는 좀 더 길어요. 1cm 정도. 차체 크기로만 보면 A6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넷의 크기랑 네. 이 앞에 이 압도적인 느낌은 제가 보기엔 아우디의 승인데, E클래스는 익스클루시브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더 중후하고 공략 나이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두 개를 비교하면은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라든지 이제 캐릭터 라인이 좀 적어요. 좀 이렇게 강력한 맛을 죽이고 부드러움만 살린 반면에 이제 아우디 한번 봐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요런 데부터 캐릭터 라인이 벌써 세 줄이에요. 하나, 둘, 셋. 선들이 많네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AMG가 더 마음에 드는데. 특히 A6는 직선을 많이 살렸네요. 이제 캐릭터 라인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세단과 살짝 쿠페 느낌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 뒤에 꺾이는 라인, 저쪽이 E클래스랑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쿠페 느낌도 살짝 나면서 근데 완전 세단은 아니고, 그죠? 그 사이의 중간 정도? 옆모습은 진짜 세련되지 않았어요? 옆모습 이쁘네요. 이게 쿠페형 실루엣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저게 단점은 분명해요. 왜냐면 급격히 꺾이기 때문에 이 뒷좌석 사람들이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이따 제가 한번 타볼게요. 어느 정도일지. 이게 제가 딱 보니까 주유구가 이쁘네요. 그렇죠. 이렇게 라인 쪽이죠. 라인도 들어가 있고 주유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게 왠지 잘 열릴 것 같은. 정말 쓸데없는 데가 또 한번 이쁘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삼각형? 이런 것도 좀 이쁜 것 같고요. 계속 깔끔만 찾으시다가. 그렇죠. 네. 아니요, 이쁜데요. 솔직히 내 옆모습이 이쁘긴 하죠. 네네. 아, 특히 휠 한번 봐보세요. 20인치. 네, 요 휠은 20인치 휠이 기본은 아니죠. 오, 아시네. 아, 요거는 이제 여러분 튜닝을 한 거고 네. 원래는 이제 18인치가 달려 나와요. 만약에 휠을 좋은 거 하고 싶으면 디젤로 가야 돼요. 50TDI. 아, 네, 요거 이거는 보통 이제 45 TFSI 이거 가솔린 뽑는 분들은 웬만하면 네. 튜닝을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평상시 안 두들겨 보시잖아요. 오늘따라 또 단점 찾으려고 아니, 또 두들겨 보는 거 봐. 무슨 소리 하나. 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250인지 350인지 450인지 알 길이 없네요. 그렇죠? 요 휠은 19인치가 기본이죠? 네, 기본 휠입니다.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왜 안 두들겨 보세요? 제가 두드린 거는 네. 뭐 수박이 아니라 네. 그 대만째나 이제 휠을 네. 교체하다 보면 저가형 제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저가형 제품을 쓰시면 네. 내구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두드려 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 꺾인 라인 있잖아요. 이게 둘 다 세단인데 확실히 쟤는 스포티 보이고, 이게 보니까 저 캐릭터 라인 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캐릭터 라인이 없이 유려하잖아요. 네. 그냥 굴곡만 준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극명히 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대로 보셔야 돼요. 솔직히 아우디도 실내가 진짜 멋있게 변했잖아요. 근데 벤츠는 원래 이쁘고, 와, 실내가 과연 이 엘레강스한 맛인지 저기에 아우디의 세련된 맛, 요 두 개를 한번 잘 봐주세요. 일단 450이다 보니까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도메스터 들어가 있고 고급감은 인정이고 피아노 느낌 내는 트림이잖아요. 요게. 요거는 S클래스에서도 선택사항이에요. 실내를 보면 와 하는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가죽이 고급지긴 합니다. 특히 이 색상도 괜찮네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에만 들어가는 나파 가죽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쁘다 이거. 이건 인정.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잠자리 핸들은 아니지만 이것도 신형으로 바뀐 그 핸들이잖아요. 요 핸들이 이제 인테리어 트림이랑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450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하면은 클로징. 이게 있어야 시프트 클로징 도어. 예,
고급 수입차 1억 넘는 차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C클래스하고 S는 완전히 신형으로 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핸들 빼고는 전 모델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 그게 좀 아쉬워요. 일단 풀옵션이잖아요. 얘는 뭐 통풍 다 들어가 있죠? 그럼요. 통풍하고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들어가 있고 소프트 네.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서라인드 부드 들어갔고. 여러분 얘는 역시 1억짜리 차다 보니까 다 들어가 있네. 와 여기서 없었어 봐. 진짜 이거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2450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뒷좌석에도 열려요. 이 클래스 자체가 차가 큰 차는 아닌데 이런 개방 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도어에서도 좀 보면은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 이제 우드 트림하고 요 가죽의 느낌이요. 네. 확실히 레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아까 이제 2450에 들어간 이제 나파 가죽하고 지금 아우디에 들어있는 가죽하고 가죽 질감이 좀 더 저렴이. 천연 가죽이나 뭐 인조 가죽 정도. 네네. 네. 그런 느낌이 나요. 얘도 그러니까 가죽은 가죽이에요. 네. 근데 레벨 차이가 좀 심한 거죠. 바뀐 저 실내 디자인 있잖아요. 어두운 데서 보면 얘도 멋있긴 하더라고요. 이쁘네요. 네, 되게 이뻐요. 모던하고 아우디 바뀐 실내 이런 새로운 느낌. 디스플레이가 세 개가 있네요. 여기가 하나가 있고 네.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고 통풍구로 보면 이제 약간 플라스틱으로 해서 좀 원가 절감을 한 부분이 보이지만 이쪽의 일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위치 배열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A6 있잖아요. 네. 제가 아우디 딜러인가요? 고객님. 네. 얘는요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할인받으면 네. 6천대 사요 얘를. 네. 봐봐요. 이 가격대에 5시리즈나 E클래스 가잖아요. 네. 옵션이 뭐 하나 드신 빠져있거든요. 고객님. 얘는 다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 클로징은 네.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옵션들 있잖아요. 서라운드 뷰, 네. 통풍, 핸들 열선 이런 것들이 꼭 하나씩 빠져있는데 얘는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성비인데도 다 들어가 있다고요? 네. 가격은 6천대. 와. 어떠십니까? 얼마나 걸리나요? 바로 드릴게요. 와. 이게 딱 놓으면은 얘는 없죠. 아, 없죠. 네, 네. 여기서 이거 소프트 클로징까지 있으면 거의 반칙인가요? 반칙이죠. 네. 그렇죠. 과장님이 여기가 급격히 꺾어서 힘들 거다. 굉장히 편합니다. 어디든 하나 깔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머리 공간 괜찮아요. 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뒷좌석 5시리즈 E클래스 A6 진짜 다 고친 개찐이다. 최대 단점이요. 가운데 턱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발을 넘기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데도 이제 다 터치로 돼 있고 포존, 에어컨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아, 여기 진짜 턱이 높지 않아요, 이거는? 턱이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어쩔 수 없죠. 사륜이나 후륜 베이스의 차량은 이 턱이 다 있습니다. 이제 딱 전체에 딱 전경을 보시면은 네. 뒷좌석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세련되고 직선들을 되게 잘 살렸어요. 그리고 여기 머리 부분이 푹 파여 있어서 머리 공간 진짜 여유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얘는 선루프가 하나밖에 없네. 이게 원래 기본인데 아까 E클래스가 두 개다 보니까 이게 없어 보이긴 하네요. 조금. 아, 예. 이번에는 이제 E클래스 뒷좌석. 진짜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걸 깔려는 게 아니고 머리 공간이 좀 더 좁아요, 얘가. 아, 그래요? 얘가 더 좁아요, 진짜. 예. 확실히 재질은 얘가 좀 더 고급지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얘도 포존 에어컨이 있지만 똘똘이 로봇이라고 하나, 똘똘이 로봇? 아, 전체 전경이 얘는 확실히 아우디랑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있죠? 정말 칭찬합니다. 연기하셔도 되겠어요. 아니요. 확실히 진짜 디자인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정말 세련됨이냐, 우아함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단어 선택 귀엽다, 진짜. 여러분들은 어떤 실내 디자인이 더 괜찮은가요? 솔직히 뭐가 더 이쁩니까? 뒷모습. 저는 E클래스가 더. 제가 물어볼 사람을 잘못 선택했어요. 멋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우디 A6가 좀 더 멋있는 것 같긴 하고. 오늘 웬일을 칠지. 네. 그렇죠. 아우디 A6는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구형 E클래스가 뒷모습은 더 이쁜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 이 뒷모습은 길가에서 많이 보셨죠? 뭐 강남 택시라고도 불리는. 워낙 많아가지고 이 마크 한번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걸 아셔야 돼. 이 450이 붙어 있다. 그럼 1억짜리 E클래스입니다. 카푸어 분들도 막 사기 힘든 차예요. 이 350이나 250이 붙어 있다. 이건 카푸어 분들 도전하실만 합니다. 그리고 A6 같은 경우는 뒷모습 조차 이제 선이 좀 잘 살려 있는 게 느껴져요. 네, 거의 일직선이잖아요, 그렇죠? TFSI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어. 이게 가솔린, TDI가 디젤, 트로 하면은 사륜. 뒷모습 자체는 이제 아우디가 살짝 독삼 살짝 밀리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최대 단점은 A6는 아우디다. 이게 최대 단점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벤츠는 최대 장점이 뭐예요? 삼각별이다잖아요. 벤츠다. 네. 그런 건데 아우디는 아우디다. 얘도 빨리 위상을 올릴 때가 와야 돼요. 쌍마라로 돼 있는데 얘는 다 막혀 있어요. 저 반대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차들은 겨울에 들킵니다. 뒤에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도 저거는 이건 모형이고 뒤에 보면 트윈 머플러가 달려 있어요. 네네. 아래쪽으로 이제 뽑아지게 돼 있죠. 아, 저 안에 막혀 있어요? 네네. 근데 얘는 막힌 거를 안에다 넣어놓으니까 진짜 같다. 과장님이 A6는 라이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도 의식이 됐는지 본인이 운전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뒷좌석 승차감을 좀 느끼고 있고. 우리 레이서 과장님 어때요? 네, 진짜 조용하긴 하죠? 네네.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고 다만 좀 다소 좀 딱딱한 부분이 있고 여기가 화면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이다. 이런 버튼 되게 막 모던하고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그 레버라든지 네네. 그리고
반자율 주행 키는 게 요 옛날 벤츠 보면 아래쪽에 뭐 레버 하나가 딱 나와서 거기서 이제 조절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 있어요. 계기판에 랩이 나오잖아요. 네네. 저 시인성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색채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쓰던 우리 내비게이션 초창기 모델? 그런 거 좀 보는 듯한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시인성은 굉장히 좋네요. 해상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오늘만 타서 그런 건데 이게 네. 4기통 가솔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차들 연비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반 도심에서는 그냥 한 10km 정도 기본 나오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15 이상도 나온대요. 복합 연비는 11. 몇이죠? 네네. 연비가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 검정색으로 뭔가 센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이제 옆에 이제 차 오거나 하면은 네. 이제 저기서 불빛이 나오죠. 아 저기서 이제 불빛이 나온다고요? 네네. 오 괜찮네요. 이 오토홀드 버튼 눌러져 있으면 불이 들어오는 게 네. 이제 후진 기어를 넣으면 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네. 굳이 이 버튼을 또 눌렀다 뗐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브로 가니까 또 이게 생겨요. 아 네. 이런 네. 식으로 좀 지능적으로 작동하네요. 그러니까 후면 주차를 할 때 네. 오토홀드가 저절로 꺼지는구나. 아래 네네. 갔을 때 그렇죠? 자 이제 3000cc E클래스를 타고 있는데요. 와 이거 확실히 힘이 남아도는 게 좀 느껴진다. 벤츠라서 그런지 진짜 그 확 스포티함은 없거든요. 근데 이 엑셀을 밟을 때요 아 여유가 넘친다. 자 한번 방지턱 넘어볼게요. 어떤가요? 아까보다 부드러워. 아까보다 부드러워.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공인연비가 어떻게 돼요? 9.1입니다. 9.1? 네네. 그리고 고속이 11.2예요. 4기통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긴 하네요. 네 그렇죠. 벤츠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반박자 느리기 가는 거 그건데 얘는 반박자가 아니고 그냥 얘는 바로바로 반응을 하네요. 그리고 아까 S로 가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 밑에 급으로 가기에는 고급감이 좀 떨어지고 AMG 라인도 싫다 하시는 분은 이 2450을 좀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가격이 1억이고 최대 단점은 내가 옥탄가가 98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고급유를 넣으셔야 돼요. 내가 이 클래스를 고급유까지 넣어가면서 타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너무 비교가 안 되는 차량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 비교가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사실 이 450을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갖고 와달라고 했고 신이 3000cc는 다르네요. 고급유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A6는 6,000만원대 방금 감성 보셨죠? 가성비 짱. 당연히 1억인데 이게 더 좋죠. 근데 가격 차이 생각하면 솔직히 갈등 안 되겠어요? 저라면 이걸 탈 수는 없죠. 그죠? 6,000만원인데 네네. 단점이 어떤 매달에 사는 사람은 3년 워런티에다가 1,000만원 할인이면 그 다음 달에 사면 뭐 5년 워런티에 할인 더해주고 이러더라고요.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아. 네. 왜 내가 사면 떨어져? 왜 내가 주식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정책만 좀 피해줬으면. 네네. 가격 정책이 조금 아쉽네요. 디자인을 해. 아 그리고 E클래스 요거 할인 들어가나요 지금? 사실 E클래스는 네. 이제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250이에요 이 또 저희 권한으로 이제 조금 더 챙겨드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연락을 주시죠. 아니면 가까운 전시장에 가보시거나요. 공식 250만원에 과장님 프로모션 1,000만원 이렇게 한번 하시죠. 오늘도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비교 리뷰로 저희가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